알았죠? 소재도 나 울인 줄 알았는데 울라이크야. 울라이크. 울라이크는 뭐냐면 울 같아 보이는 소재를 울라이크라고 하거든. 말 그대로 울라이크. 울 같아 보이는 소재. 울 같아 보이죠? 근데 울은 아니야. 폴리일 걸 아마 이거. 아무튼 폴리일 거예요. 폴리. 그리고 이거는 밑단은 이렇게 그냥 싸구려 같이 박아놨기 때문에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저는 이거 산다면 이거 살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은 이게 나는 전 제일 마음에 드네.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핏도 그렇고 이건 너무 좀 슬림하다. 이건 되게 슬림하다. 이건 살짝 더 여유있고 기장 살짝 더 높고 그 차이 같은데. 개버딘 제트블랙 검정색만 나오네 이거는. 31인치는 M 입으면 된대요. 와 근데 10만원이네 이거. 비싸다. 인기있는건 비싸구나. 이거 사요 이거. 미니멀 크롭 슬랙스가 짱이네. 29,900원에 10% 추가 할인됩니다. 이거 사요 이거. 이거 너무 비싸. 이거는 아 이건 울 100이구나. 비싼게 울 100이네요. 울 100. 아니 다른 분도 있어. 근데 지금 이거 컨텐츠 중이라 답변 못해드려요. 이건 울 100이라 소재가 확실히 더 좀 더 좋을 거야. 조금 더 따뜻하고. 돈이 여유 있으면 이거 사고 그냥 돈 없으신 돈 아끼고 싶은 분들은 이거 사요. 저도 그냥 아 엘무드 거기도 보긴 했는데 엘무드도 이거 하고 추가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은데. 나 만약에 슬랙스 없으면 괜찮은데 이거 추가해놔야겠다. 저는 이렇게 사고 싶은 걸 다 여기다가 폴더에 넣어놓거든요. 다 보이죠? 이렇게 해놨다가 삽니다. 나쁘지 않아? 이게 아까 말한 이게 턴업. 깔끔하죠 뭔가 되게. 여기 옆에 박혀있어서 접혀도 안 흘러내려가. 그 롤업한 게. 그리고 아까 말한 밑단. 제가 아까 그 밑단 싸구려로 아니 싸구려로 박았네. 이거 사지 마요. 이건 싸구려로 안 박았을걸? 안 박았죠 여기 밑에. 이거는 손으로 뜬 거 같.. 밑에 박은 건가? 아니 왜 다 밑단을 박냐? 아 밑단 박았네? 밑단 박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허벅지 두꺼운 분들은 이거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엄청 크게 여유랑 잡혀있어서 허벅대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레리브이엔님 추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뭐야 이 디자인을 사라는 걸 아니야. 이 옷을 이렇게 턱 여유랑 이걸 여유랑이거든. 이게 여유랑 이만큼의 여유랑이 있는 거야. 허벅지 두꺼운 분들도 입을 수 있어요. 슬랙스 이거 사면 투턱 팬츠. 이건 그냥 안 박았지? 아 근데 다 그냥 박네. 왜 그러지? 이것도 박았나 설마? 잠시만요. 설마 박은 것 같은데. 근데 아 박았네 이거. 실합니까 이거? 다리 얇으면은 네네 그냥 슬림핏 입어요. 슬림핏 일자. 와 이거 한번 사진을 볼게요. 밑단 나온 거 없나? 좀 충격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래도 봐봐 여기가 테일러드라는 거 걸고서 파는 데인데 어떻게 다 저렇게 그냥 일자로 봉제를 해서 팔지? 아 밑단 보이는 게 없긴 하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실망입니다. 아 보이는 게 없다. 아 근데 싸니까 뭐 싸니까 용서되긴 하는데. 와우 솔직히 저거는 아주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차라리 아까처럼 그냥 기장을 길게 빼놓으면은 알아서 수선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수선을 할 수가 없잖아. 이미 다 박아놔서 보이진 않는데. 아 이거 아마 내가 박혀있을 것 같아 밑단. 신경 쓰시는 분은 그냥 다른 거 사고 신경 안 쓰이는 분은 여기서 사요. 그냥 옷은 괜찮아 보여요. 저는 근데 좀 걸려서 안 살 것 같아. 이거 되게 거슬리거든? 밑단 여기 박혀있는 거 일자로 그냥 재봉틀 이렇게 쭈르륵 박은 거?
제가 한번 여기다가 문의를 해볼게요. 이거 밑단을 이거 봐봐 울잖아. 봐봐요. 내가 왜 말하는 거냐면 왜 집착을 하는 거냐면 슬랙스 이렇게 잘 예쁘게 떨어지잖아. 떨어지다가 이렇게 울잖아. 이게 박은 거야. 박은 거. 박으면 이렇게 울어요. 우리 왜 이렇게 얇은 원단은. 아니 최대로 확대한 거네. 사진을 저장해서 볼게. 이거는 좀 옷 입어봤으면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 이런 거 막 하나가 중요하거든. 하나하나 디테일이. 이건데 봐봐요. 예쁘게 그냥 뚝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막 박아가지고 울잖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안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울잖아. 이거 좀 오게 튑니다. 너무 큰 하자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가 밑단 박음질 안 한 거를 받을 수 있냐고 문의를 넣어볼게요.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서 하나 사고 싶긴 하거든. 그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싸구려 마감한 것 같아요. 싸구려 마감. 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아. 그냥 엄청 싼 마이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냥 수선해서 입으라고 풀어서 나오거든. 이게 막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심하게 우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재봉틀 할 때 줄 실 장력을 맞춰야 되는데 장력을 하나도 안 맞추고 그냥 박은 거야. 그냥 이 원단에 맞 따라서 약하게 해서 박아야 되는데 그럼 그나마 덜 울거든. 이건 그냥 박은 것 같아. 아무튼 좀 이게 큰 하자네요. 여기까지 박고 아 여기 들어가서 어디까지 맞죠? 기억을 잃었어. 모노스윙 안 봤다. 모노스윙이랑 아까 시청자분이 엘무드 추천해줬으니까 엘무드까지 같이 볼게요. 여기는 두 개 받고 이 두 개 남았다. 모노스윙이랑 세븐셀러. 여기 보기 전에 엘무드 볼까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 팥죽색 아크네마 슬랙스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엘무드.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습니다. 샵 슬랙스. 이것도 나중에 추가해놓을게요. 가격대가 5만원? 5만원대네 여기는. 이걸로 되게 히트친 걸로 알아. 오차제 입고 있대. 오차제 입고. 여기도 막 그렇게 퀄리티에 문제는 없는 걸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도 혹시 그렇게 했나? 얘네도 혹시 그렇게 했니? 얘네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얘네는 봐봐요. 밑단이 깔끔하죠? 밑단이 그런 게 없잖아. 아니네. 얘네도 박았나? 뜬 것 같은데? 이거는 떠도 원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살짝 표는 나거든? 이건 뜬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박은 게 아니라 뜬 것 같긴 해요. 한 땀 한 땀 뜬 것 같아. 어 맞아. 떴어. 풀려서 보내줘. 아 밑단을 풀어서. 아 원래 그래야 돼. 원래 그렇게 밑단을 풀어서 보내주는 게 맞아. 자기 그 다리 길이도 다 다르고. 저는 좀 여기 별론데. 이 싼데 좀 별로예요. 싸긴 한데 그 밑단을 너무 싸구려로 그냥 일자로 쭉 박아놔서. 여기도 되게 뭐 많네. 컬러도 다양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컬러나 이게 아크네 컬러거든요. 아크네 컬러 발삼 그린이랑 이거 핑크랑 인디 핑크랑 아무튼 뭐 이런 거 이걸로 유명해졌던 걸로 알아. 아크네 슬랙스가 있어. 이거 똑같은 거 컬러를 잘 뽑아서. 여기 사요. 저 여기가 더 낫다. 엘무드가 드러그 업무보다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이 되어 있어. 밑단을 풀어서 보내준다는 게. 저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입냐면 딱 여기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핏은 딱 이거예요. 그냥 딱 이거. 요즘 많이 입는 핏. 좀 짧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전 이렇게 많이 입어요.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이렇게 입어요. 이게 너무 짧으면은 이 정도? 이거 말고. 아 괜찮은 게 또 하나 있던데. 아 이 정도? 발목 살짝 위에 오게? 발목 살짝 위에 오게 입거나 아니면은
덮개 입거나 이 정도에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크롭으로 입거나. 저는 크롭으로 요즘은 많이 입어. 여기까지 하고 엘모도 괜찮다는 거. 여기도 평 그렇게 나쁜 평은 못 들어봤거든. 이거 보고자님 여기 좋아요? 퀄리티 어때? 시청자분이 한 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볼게요. 퀄리티 어때? 유니보다 좋아? 아, 유니클로보다 좋대. 이거는 저기 이거보고잡님이라는 회원님이 그 뭐지? 아니 시청자님이 보증했으니까 만약에 샀는데 별로면은 저분한테 따지면 돼요. 알았죠? 저한테 묻지 말고 이거보고잡 제 방송 와가지고 이거보고잡 찾은 다음에 따지면 됩니다. 저분이 추천해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나은 거 같아. 여기가 그리고 컬러도 막 이런 걸로 되게 유행했었거든. 했던 말은 이제 그만하고 드래곤 물을 지운 다음에 이걸로 넣을게. 아 드래곤 물 냅두고 여기서 살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3만원 주고 좀 덜 이쁜 거 사느니 만원 2만원 더 보태서 좋은 거 사는 게 나아요. 슬랙스는 그래도 사면 오래 입잖아. 적어도 1년은 입으니까 1년이면은 한 달에 5천원이야. 한 달에 5천원씩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6만원이면 그니까 좀만 투자해서 과자 먹을 거 좀 줄이고 담배 한 갑 줄이고. 아 드래곤볼은 어때? 시청자분이 드래곤볼도 있대. 아, 나 드래곤볼은 솔직히 다 마음에 들었는데 밑단을 그냥 박아서 오는 게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전 다른 건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도 살려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크로핏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아, 밑단 그거 신경 안 쓰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무늬 넣어서 아니면은 이거 그냥 풀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그 무늬 해봐요. 아마 해줄걸? 아 진짜? 29,900원. 29,900원에 하나 샀는데 스판이 없고 불편해서 잘 안 입는데요. 그러면 엘무드 사세요. 모노스윙이랑 세븐셀러.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그냥 10만원 이하대 입을만한 슬랙스는 웬만하면은 다 나왔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가 엄청 많더라 진짜. 슬랙스가 겁나 많아. 보이죠? 아까 5페이지 된다는게 여기였나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옛날 것도 다 있나보네. 아 여기도 핑크 베이지? 나 알아, 알긴 알아. 저도 그런 커뮤니티 하거든요. 딤에 이런 거 하거든. 거기서 막 엘무드랑 모노스윙이랑 그 떴던 거 알아. 그런 컬러 핑크랑 발상그린 이런 컬러로. 여기도 가격대 여긴 좀 비싸거든요. 근데 6만원에서 막 10만원 사이야. 근데 여기는 있어요? 아까 이거 보고자님 여기 건 있어요? 모노스윙 건 있어? 저도 그냥 슬랙스는 그냥 아무거나 다 입어서 막 딱히 국내 옷은 없어서 제가 상세한 그 답변 못해드린 거 좀 죄송하긴 합니다. 아 이건 없대. 이거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 아까 제가 책임 전가해가지고 이건가? 아마 이것 때문에 떴을걸? 아크네 맛 팥죽색. 팥죽색 보통 배송이 아쉽대. 아 이게 엄청 예약 배송이 엄청 걸려있나 보네. 잘 나가나 봐. 이거 보고잠. 아무튼 여기도 디자인도 되게 많고 핏도 되게 많아요. 뭐야 이거 사이드 밴딩 들어가 있네. 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기본도 있고 슬랙스 관련된 그런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컬러도 많고. 아까 뭐라 그랬죠? 허벅대는 턱 들어간 걸 입거나 릴렉스 핏 레귤러 핏 이런 걸 입으면 돼요.
이렇게 오버사이즈도 나와. 솔리드, 아니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와이드 팬츠. 길게 요즘 이렇게 많이 입는 스타일로. 이런 거. 여기는 근데 좋은 거 같던데? 여기도 막 그 패션 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평이 별로 없었어. 마감이 아까 거보다 낫네. 봐봐, 내가 차이를 보여줄게요. 이거랑 3만원짜리가 있거든. 확실히 비싸면 비싼 값을 하긴 해. 저런 사소한 거에서 가격이 다 높아지는 거거든요. 공장도 막 저런 거 신경 쓰는데 찾아서 하면 더 비싸고. 아무튼 그런 거에서 다 갈리는 거라. 여기도 그냥, 아, 여긴 풀러, 여긴 풀어서 보인다. 봐봐, 벨트고리 엄청 싸 보이죠? 여기 옆에 주머니랑. 근데 이거는 입으면 티 안 나니까 입어도 되긴 해요. 여기는 근데 뭔가 좀 더 깔끔하다. 정갈해 마감이. 보면 아나요 여러분? 봐봐, 여기는 이거 벨트 허리선 아래 여기 박음질도 보이죠? 박음질도 이렇게 보이고, 박음질도 막 위치도 살짝 다르고. 퀄리티가 딱 봐도 그냥 안 좋아. 제가 이거 박음질 해봐서 알아요. 이거 엄청 깔끔하죠 이거는? 깔끔하게 여기 딱 붙어있고, 여기는 안 붙어있고 덜렁덜렁거리고, 여기 딱 밀착돼있고 깔끔하게 돼있어. 정갈해. 비싸면은 다 이런 데에서 돈값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사면은 오래 입으니까 이렇게 디테일 좋고 퀄리티 괜찮은 데서 사요. 퀄리티 괜찮은데. 진짜 명품이 막 그냥 괜히 명품이 아니라 이런 데서 다 차이가 나. 원단도 차이 나고 디자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마감 있잖아, 디테일 마감. 그런 게 차이가 진짜 커. 이건 막 이렇게 박음질도 보이고. 가격대가 달라. 공장이 다른 거야. 여기는 좀 더 비싸고 잘하는 데고.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여기 모노스윙? 여기 바지 진짜 다양하고, 뭐, 핏도 다양하고, 디테일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니까, 슬랙스 찾으실 때는, 뭐, 이거, 지크나, 유니클로나, 지오다노 이런 건 기본만 나오잖아. 그런 거 말고 조금 반가워요. 아 맞아 디테일한 걸 원한다 하시면은 여기 가면 됩니다. 모노스윙 세븐셀라. 여기도 겁나 많이 넣어. 그리고 아니 엘무드 아까 보여드린. 여기는 좀 컬러가 이쁜 게 많다는 거. 컬러 실루엣이 특이하다기보단 컬러가 이쁜 게 많고. 마지막으로 모노스윙 보고 10만원대 이하 슬랙스 추천은 끝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많아. 근데 그때도 모노스윙 말고 세븐셀라. 여기도 되게 많아. 두 페이지. 보다가 아까 그냥 포기했어. 몇 개 보려다가. 되게 많죠? 딱 봐도 뭐가 많지? 컬러도 막 다양하고, 핏도 다양하고, 막 포켓, 왕포켓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여자 슬랙스? 근데 여자 옷은 좀 약하긴 한데. 여기 우먼도 있네. 아, 세븐셀라에서 사세요. 세븐셀라 슬랙스도 있습니다. 어? 없네. 아! 아! 뭐야! 왜 나한테 사기치냐, 여기? 왜 없어? 왜 하나도 안 팔아? 안 팔면서 왜 있는 거야, 이거? 너무하네, 이거. 여자 거 접었나봐. 여자 거는 접었나봐요. 여자 브랜드는 내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알아볼 수는 있어요. 많죠? 뭐 되게 많아? 그냥 좀 뭐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일단 들어가서 볼게. 이런 거 아까 말한 카고 초고 있죠? 이런 것도 막 있고. 스트릿룩 입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입더라고. 준지는 너무 비싸니까. 이게 딱 준지 스타일이잖아, 준지. 아 맞아 그리고 이것도 허벅대가 입으면 좋겠더라. 바이커 핏이라고 허벅지가 되게 두껍게 나오고 밑단으로 좁아지는 핏이거든요. 이것도 허벅대가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죠? 근데 허벅지가 통이 되게 여유있게 나와서 밑단은 좁아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 바이커 핏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막 허벅대인데 슬랙스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나 아까 본 거 추천해드릴게. 바이커핏. 아, 허리도 이거 밴딩으로 돼 있네. 엄청 편하겠다. 최고래요. 세븐슬라는 실망을 시키지 않는데. 헐, 정말 좋네. 왜 이제 알게 된 건지. 이거 봐. 허리 34 있는 분도 맞춤같이 딱 좋게 입을 수 있대. 이거 제가 추가해놓을 테니까 여기 허벅대는 이거 입으세요. 제가 나중에 다 이런 거 시간 날 때마다 추가를 해놓을게요. 허벅대는 이거 사셈. 은근히 허벅대가 많더라. 남전 막 축구하고 이런 분들이 허벅대가 많아. 살찌신 분도 있고. 나중에 막 더 보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추가해놓을게. 여기가 근데 평이 다 좋네. 평이 별로 없네요. 요즘 이런 핏으로 많이 입죠. 이렇게 좀 루즈하게. 원단은 그냥 폴리 레이온 혼방? 이런 거 입을, 겨울에 입으려면은 안에 그거 입고 입어야 돼. 아, 진짜? 여자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자도 입었어. 28 사이즈에서 밴딩이니까 조여서 입어. 색감이 정말 좋대. 여기 좋나봐. 평이 다 괜찮아. 여기도 모 커뮤니티 가면은 되게 평이 좋기로 유명한 데 중에 하나거든요. 다 허리가 밴딩이잖아. 뭐야, 그냥 밴딩 아닌 건 없나? 다 밴딩이네요. 밴딩 아닌 거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상품은 이런 게 없네. 여기는 이것도 밴딩 이지 밴딩 다 이지 밴딩이야. 이것도 이지 밴딩. 이건 사이드 밴딩이다. 근데 이게 진짜 편하긴 한가 봐. 아까 동영상 제가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실 거야. 이게 사이드 밴딩이 뭐냐면 여기 옆에 여기 옆에 밴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밥 먹으면은 배 나오잖아. 26? 26이면 여자 마른 거 아닌가? 배 나온 분도 아니 밥 먹고 배 나왔을 때 이거 하나 풀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숨을 못 쉬잖아. 소화 안 되고 늘어나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요즘 백화점 브랜드도 그렇고 다 사이드 밴드로 나오더라 진짜.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밑단은 키에 맞춰 수선하도록 이렇게 미봉제로 해서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했다고 잘못 온 게 아니에요. 인생 슬랙스. 무게나 정말 무게감이나 핏이 끝내주는 제품이래. 나도 한번 여기 거 사볼게. 나중에 그거 있거든? 저 컨텐츠 중에 하나가 대리남이라고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거나 뭐 후드나 이런 거 기본 후드 같은 거 나 필요한 것들 일단 처음은 나 필요한 거 위주로 하고 나중에 좀 시청자 파이가 커지면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 한 달에 한두 개씩 그 받아서 추천 받아서 그거로 할게. 오케이. 그렇게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평이 되게 좋나봐. 평이 좋나봐. 여기 와서 보면 돼요. 제가 다 링크 해놨거든요. 정보글에. 이거 원래 되게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녹화가 길어졌네. 1시간 됐어. 1시간. 그러면은 여기 정보글로 가셔가지고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기타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과 방송국 즐겨찾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10만원 이하 때 슬랙스 추천해드리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짠!